워썹 나이키오네어 스튜디오입니다. 오픈 스튜디오에 대단한 스페셜 게스트가 갑자기 등장하셔서 저희가 시작을 인터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일단 줄리엔 강씨 모셨습니다. 네, 저희 나이키오네어 전세계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줄리엔 강입니다. Yes, sir. 자, 오늘 그 에어맥스 데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우스 오브 에어맥스 이곳을 쭉 둘러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처음 들어왔는데 되게 멋있어요. 약간 그 타임머신 들어간 느낌이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에어맥스 역사 알려준 거예요. 되게 멋있어요. 저도 에어맥스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신었어요. 우리 형도 우리 다 뭐 친구들도 되게 좋았어요. 일단 이 발음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. 네, 실제로도 에어맥스를 굉장히 즐겨 신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특히 즐겨 신는 모델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 에어맥스 1 좋아하고, 그리고 그 기억 안 나요. 그 약간 높은 거, 그리고 그 니온 초록색. 아, 네네네네. 네, 97? 네, 네, 97이죠. 네네. 그리고 철, 그 실버. 네. 아,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요. 네. 그 실제로도 운동을 할 때도 즐겨 신는다고 들었어요. 특별히 에어맥스만의 그런 매력이 있다면. 예. 러닝 할 때 되게 좋아요. 왜냐면 약간 얇고 되게 빨리 이렇게 뛸 수 있어요. 가볍고. 그리고 너무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좀 급작스럽게 모신 거라서 마지막으로 저희 나이키오네어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예, 줄리엔강입니다. 예, 여태까지 줄리엔강입니다. 나이키 이쁘게 신으세요. 파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줄리엔강 씨였습니다. 네. 예, 다음 주 좀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